커피 공화국이라고 하죠. 한국 소비자들의 커피 사랑은 각별합니다. 해외 명품 커피와 저가 커피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급과 저가로 양극화된 시장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에 들어온 캐나다 커피 브랜드 매장입니다. 음료를 마시려면 20분은 줄 서 기다려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스타벅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있는 거 알아서 꼭 와보고 싶어서. 싱가포르 고급 커피는 물론 미국 유명 커피 매장 두 곳도 국내 진출을 예고할 만큼 한국은 커피 격전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05잔. 전 세계 1인당 소비량 152잔과 비교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잔 정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 잔 마시고 이제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마시고. 뭐 밥 먹고 바로 그냥 카페 가자 이렇게 되고 술 아니면 커피인데 요새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해외 유명 커피뿐 아니라 아메리카노 한 잔이 1,000원대인 한 저가 브랜드 매장도 3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양도 많고 싸다 보니까 매화커피 좀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기준 카페는 96,584개, 편의점과 중식당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골목입니다. 이 골목에만 카페가 45곳, 특히 이 한 건물에 33곳의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 공급 상태인데도 카페가 늘어나는 건 다른 업종보다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급과 저가 매장으로 양극화된 시장 상황에서 개인 카페의 수익은 줄고 있습니다.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느낌? 그렇게 시장이 커진 반면 경쟁 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경쟁력 없는 카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된 부분만큼은 폐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카페인 경우에는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아서 이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경제카메라 광민경입니다.